프로 미니 라이브! 강해도 언제나, 저는 나르는 오후에도 언제나 포기로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냥 바로 승도민이 제가 대기시간에 네. 형 승도민이 라이브 외쳐주면 돼요 그랬더니 진짜 그만 하셨어요. 아 다시 한번 지금 예를 보여주세요. 강해도 언제나 승도민이 라이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지네. 예. 아, 유대원이 실종된 이후로 예. 또 이 새롭게 맞이하는 승무도 미니인데 실종된 이후 나타난 사람이 네. 많이 작아졌죠? 탐탁치 않습니다. 아, 일단 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확실히 대현이 형이 뭔가 이렇게 크게 좀 채워줄 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네. 게임 속에서는 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예. 스타크래프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예능답지 못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 요즘의 세팅에서는 예능다운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리수를 띄우다가 묻힌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무리수가 아니고 네. 제 실력이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네.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이제 그 오프닝 네. 때부터 자신의 어떤 그 핸디캡을 커버하고자 굉장히 그 굽이 높은 탑 신발을 또 신고 오셨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솔직히... 아 요즘에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준비가 또 있었다고. 그러면 네. 준비가 있었다면은 질문 하나. 네. 우리가 1부에 하는 첫 번째 맵은 뭔가요? 디펜스. 디펜스를 왜 세웠어? 그거는 스카마도들에 사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대견이니까 그런 거 안 하죠. 믿어주세요. 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가만히 있지. 이는 믿고 따라가니까. 뭐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뭐 언덕 위쪽에 언덕 네? 언덕 위에 지금 서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방지턱 위에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네. 없습니다. 그 밑에 그 깐이 있잖아요. 예, 네, 방석이 없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식별법을 알거든요. 이런 컨버스를 신었을 때 아, 저 신발 안에는 굽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신발이 울어요, 울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발이 갑자기 이렇게 굴곡 생기면 울어. 얘는 울어요. 경종이는 많이 울었어. 울어요? 저기 마크 아래 저기 울었네. 그러니까 네. 굽이 이만한 거예요. 이거 벗겨봐야 알아. 네. 네? 벗겨봅시다. 덮어줍시다. 라이브만 아니었으면 벗었습니다. 덮어줍시다. 라이브라서 안 벗어요. 아니, 녹화 때면 그런 거 벗었으려나? 옛날에 네? 성취쇼에서 한번 당한 적 있었잖아요. 그 옛날 성취쇼에서 한번 꼭 깔창 한번 보여줬잖아, 이만한 거. 아, 성취쇼 얘기도 하시네. 아, 뭐 보통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네. 아, 임성준 한 170도 안 돼 보이던데, 뭐 20도 최단신, 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형 기쁘다는 거야? 예. 네. 근데 형하고 이내 형하고 비슷하신데요, 지금 카메라 보면? 성춘 형이 79예요, 이래봬도. 네. 네. 제가 75니까 딱 비슷해요. 아, 거짓말 하지 마. 75이잖아! 75! 아니, 신나지고 그러는 형님들! 아, 형님! 저는 뭐라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말 하시니까. 네. 75가 아닌데. 74, 74. 그래요? 신발 신고 74. 비슷한 사람 저희 맞네요. 저희 스무도 미니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 초등학생분들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두상이 또 작고, 잘생겼고, 훈훈하다. 게임을 또 잘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즈맵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네. 스무도 미니 라이브에서는 거의 다 컨트롤 유즈맵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분이 오늘 제가 보기에 오자마자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 1등하고 꼴찌하고. 사실 있습니다. 탈락되는 거 알죠? 뭐 탈락돼요? 이거 문재인 때고 그리고 아예 알고 안 알아요. 정관 예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새로 들어오신 분은 3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혜택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전승할 시에 지난주에 빠졌던 박상현 씨가 한 주 더 쉽니다. 이 조합 그대로 한번 전승 만약에 하잖아. 제가 예. 네. 보통 현이가 못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스무도 미니 라이브나 스무도 볼 때는 현종이 형이 참 이렇게 말씀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네. 오니까 뭔가 네. 물 만난 고기 같은. 화이팅! 현정이요. 네. 오늘 뭐 이런 상태에서 네. 컨트롤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1등을 못한다. 네. 영구 퇴출감입니다. 아. 오늘 무조건 1등 한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바로 나오죠. 바로. 자, 신참이 해야죠. 신참이 해야죠. 오늘따라 목소리가 커. 신참이 해야지. 신참 튀기지 마. 스무도 미니 라이브 파이팅! 야, 이 서경종 씨가 함께하는 스무더 미니 라이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었는데 진짜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뭐라고요? 많은 것이 변했. 안 듣고 있어요, 내 말을? 아, 저 사실은 왜 이래? 아, 잘못 안 들려.
진짜 성춘이 형 말을 안 듣고 있었어요. 민호 형이 말할 때. 잘 안 들어지면 삐져요, 성춘이 형. 잘 들어주세요. 저런, 좀 신참은 어떻게 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 예전에 어릴 때는 네. 메가약이라고 좀 무력으로 다 드시면 되는데. 민호 형 사이는 다 성인이잖아요. 예. 이럴 땐 형이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야. 실력으로? 유즘앱에서는 임성춘이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대신 이끌면 됩니다. 저 그럼 제가 못하면 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잘하는 게 형이에요. 그게 신참보다 못한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정말 그거는 뭐 상종을 말아야죠. 끝나고 얘기합시다. 끝나고 어? 경종이가 부엌 그러네. 부엌 여기다 보고 얘기하고 네. 구성! 구성 좀 빨리 보여주세요. 구성! 자 구성 읽어주세요. 우리 신참. 네. 컨트롤! 힘으로 컨트롤! 그리고 넥서스 부수기 대물량 파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야, 그리고 저글링 축구라고 저글링들이 네. 축구하는 거. 그리고 저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SAT 컨트롤 대전이 네, 네.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지요. 와, 현정이 형 저기 못 읽어요?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말문이 상하겠죠. 네. 세트인지 사트인지 SAT인지 헷갈려가지고요.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보고 있는 걸 가장 많이 티를 내셨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아니 이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보통 방송을 하실 때 말이죠. 이렇게 네. 살짝 곁눈질로 보거나 이러고 보고 있어. 자막이랑 이렇게. 방송하신 지 좀 됐잖아요 저분도. 중요한 건 게임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 스무더미니 라이브 3년 하신 분은 그래가지고 오프닝 때 다짜고짜 스무더미니 라이브 외쳤어요? 제가 해도 그거보단 낫겠다. 솔직히 해봐. 저 지금 해봐. 솔직히 지금 오프닝 빰빰빰 하고 자 해봐요. 아 여러분 날씨 좋아졌습니다. 야 오늘도 찾아옵니다. 스무더미니 라이브 어때요? 내가 오늘 양옆에서 힘들다. 내가 보기에는 둘이 용호상박이야. 아니야. 박빈이야.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만 좀. 그런 분들이야.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짜리 짜리네. 한마리 500원. 약장. 네 마리 사면 한 마리 공짜 이런 거. 한아픈 병아리 가져가 파세요. 아, 네. 날씨 좋아졌습니다. 다들 녹이지 말고. 너, 자 힘든 컨트롤 웃고 즐기는 가운데. 빨리 이제 또 신참이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차트를 하나 뽑아야 돼요. 네. 뭐 하나 뽑아야 되는데 물어보고 뽑아야 돼. 안 그러면 또 삐진다니까요. 혼자만 뽑지 마요. 삐진다니까요. 그러면 시키는 걸 뽑으면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성춘이 형한테 물어봐서 형 뭐 뽑을까요? 니. 형 니 뽑으래요. 제가 신참 관리는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좋아요. 먼 데서부터. 아니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다 먹히지 말고. 아 진짜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나 저 오늘 꼴등입니다. 니 뽑았습니다. 니 니 134 나를 빼놓겠다 이거죠. 팀 컨트롤에서 진짜 웃긴다. 빨리 조인하세요. 예. 아니 이제 저 차트 다 뜯어버린 애가 있는데. 네. 야 나 처음 봤네 진짜 저러네. 작가님한테 진짜 큰일 나게 혼날 뻔했네요. 아니 진짜 아니 거듭만 보느라는데 진짜 미로우시고요? 모든 걸 다 벗어버려. 야한 사람이야. 자, 한번 시작해주세요. 자, 일단 들어주시고 방제 말씀해드릴게요. 네. 자, 서버는 웨스트입니다. 아, 방제는 스무더미니 43, 스무더미니 43이고요. 자, 비번은, 두 자리 숫자인데, 쌍둥이. 쌍둥이. 내가 이거 쌍둥이. 더해서 몇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쌍둥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트윈스! 트윈스. 비밀번호 힌트는 트윈스예요. 어우, 다 들어오셨다. 자, 이거는 컨트롤 맵이거든, 경종하다. 네. 이것도 못 이기면은 정말 실망하다. 타도의장 들어오죠, 타도의장. 아, 저만 믿고 하십시오. 진짜지? 네네. 정말이지? 그리고 제가 보기로 현종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쪽이 조금 이제 약하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꼴찌 해봐요. 제가 맹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이 스무더미니에서 임마, 어? 임마! 임마! 아, 그렇지. 다짜고짜 초면에 임마가 뭡니까? 갑자기 뒷골대고 죄송합니다. 아, 저희 스무더에서는, 스무더미니 라이브에서는 초면이잖아요. 형 여기서 1등 제일 많은 사람이야. 아, 진짜 웃겨. 조금 이따 멱살 잡겠어요. 자, 이거 시민 너의 아래로. 시즈모드 없어. 시즈모드 없고, 다 같이 싸우는 거 쉬워요. 일단 모여, 일단 모여서, 한타 싸움 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스캔분 해주셔서요, 스캔분 해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즈모드 푸셔야 돼요. 시즈모드 없습니다. 서경정 해설도, 서경정 씨도 하지 마세요. 자, 뒤로 빼, 울트라 뺏기잖아. 저 목소리 누구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서경정인데, 막들이 되는 거 보니까. 들이대! 밀어붙여요. 어택 땅입니다. 아카벨로 와봐요. 아, 왜 저래? 잠깐만. 뭐한 거야? 아, 뺏긴다는데 뭐 왜 그래? 괜찮아요. 제가 이겼어요, 형. 조합 자체가. 아, 야, 저기 고스트 있어, 고스트. 오, 있고, 고스트 있어. 으아! 와. 아, 인페스테란 있잖아. 제가 인페스테란 잡았습니다, 형님. 딱 저글링 컨트롤로다가. 야, 락다운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갔다, 키? 뭐 두 번 들어갔네? 뭐야, 줬잖아. 이거 못 이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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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최후의 방법이 있어. 최후의 방법? 어떤 거요? 야, 이거 다 어디 갔냐, 마이. 이거 어떻게 이겨? 야, 마이 멘트란 거 다 어디 갔어? 마이 오면서 다 밟으셨어요. 밟았는데도 진 거예요. 아니, 너가 엄청 뺏겨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어? 아, 진짜? 아, 나 이거 첫 게임을. 아니,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제가 그러면... 저기요, 송영종 씨. 네. 이 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이장영하고 박상현 씨하고 먹고도 진 적이 없는 맵이에요. 아, 그래요? 럴커, 럴커 세기다. 아니, 이거 첫판진 거잖아요, 어차피. 괜찮아요. 아니, 이게 하는 걸 보니까 집에 가서 연습 좀 하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럴커한테 이거 가지 마. 종종의 모니터링이 시급한데. 아니, 뭐, 황현 정도다, 이거. 뭐, 실력이 떨어진다면 이거 말당한 거지. 기다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자, 러커의 드립 부어! 너무 안 나오신다. 러커 좀 일어나서 오시면 좀 싸울만 할 텐데. 예. 아, 러커 이거 한 번만 딱 뽑아주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왜 가서 자꾸 맞아요? 나 치료 좀 해줘. 아니, 왜 가서 자꾸 맞아? 저 옷색 누구야? 왜 자꾸 러커에 긁혀? 다 죽으려고 그래, 다 빨간색이야, 체력이. 아니, 아래쪽, 아래쪽 덮치자. 아. 아, 이거. 자, 포문을 열어라, 질러 뛰어가라. 우리 이너, 아니, 이너야, 이거, 이너야, 이너야. 아니, 이거 기다리면 럴커 와. 이거 못, 못 아니, 왔으면 지금 하면 우리가 이긴다니까? 너무 아, 이너야. 다크. 다크. 이약자 꽉! 이너 형. 왜? 그럼 여기서 계속 참아요? 참어. 참지 마. 그리고 정확히 2초에 스팀팩 눌러놔. 데스매치. 자, 데스매치 갑니다. 럴커의 닭을 켜라, 이제. 스캔 준비하고. 럴커. 아, 스캔 안 돼. 럴커 불가! 들고 나, 러커! 오케이. 스캔 한 번 더. 러커, 못 긁나요? 어? 졌잖아. 왜 저 다크 있는데요? 어? 나야! 이긴다니까. 나이스! 접니다! 성진이 형, 저였어요. 아니,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왜 어렵게 이겨? 와, 이거 성진이 형, 진짜. 데스매치가 지갈 필요도 없었는데. 아, 좋아, 우리가 좋아. 나 못하겠어, 진짜. 나 보호 잘해줘. 옥색이 너네? 네. 이것만 잘 보호하면 이기겠네요. 저 빈정상에서 못하겠어요. 예, 그만 두신답니다. 오자마자. 가만있어. 아, 생각해. 제 저울링으로 폭사 유도할까요? 아니, 내가 그거 많이 해봤는데, 별로 호흡이. 리버포. 아, 할루시네. 리버를 잡아야 됩니다. 리버를. 누가 플레이그에 폼 빡빡 날려주면서, 리버만 잡으면 되는데. 드래곤. 리버! 드래곤으로 리버! 어, 왜 이렇게 많아, 저쪽은? 드래곤 리버! 와, 뭐 이렇게 많냐? 우리가 스톰에 다 죽은 거 아니야? 스톰 플레이브에 다 죽었죠. 저 아까 옥색이었던 것 같은데. 옥색이 아예 없었어, 싸움할 때. 저울링밖에 안 나와서 스캐너를 주기도 했는데. 경종아, 벌초는 다녔었겠지? 마인. 마인 매선하고 너가 저쪽에, 아, 골리앗이도 많네. 와, 조합 왜 이러냐? 스톰이 무조건 잘 들어가야 된다, 이기려면. 야, 스톰 누가 쏩니까? 현종이. 온다. 골리앗으로 제거하신다. 강현종 씨의 스톰은 좀, 자, 쏴보세요, 어디. 자, 오, 나이스! 오, 웬일이야? 오케이, 마린 좋아. 오, 한 번 더, 골리앗 한 번 더. 아, 마이! 오케이, 자, 고고고! 고! 오. 아, 벌처부터 가면 안 돼, 벌처는 안 돼. 오. 들어가줘. 자, 잡아! 아, 어? 아, 뭐야? 나 왜 터진 거야? 마인. 혹시 석용종이 깔아놨던 마인? 그쪽 아닌가요? 역대박 나셨어요. 아따. 아따. 궁합전 안 맞네.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지.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거 왠지 4번하고는 같은 팀 되면 오늘 망할 것 같아. 4번에 대한 안 걸려. 이성이 완전 붙었네. 정말 아니네, 쟤. 3-1, 5점 내기입니다. 자, 차근차근 진출할게요. 시모드 풀지 마. 시모드 없대니까 너 왜 시모드 하고 그래. 아, 시모드 안 돼? 이거 반칙패잖아요. 아니, 안 때렸어요, 근데. 네. 자기 혼자 때렸어요. 오, 플래그를 불러간다. 플래그. 아니, 저 조심해요. 벌초 누구야? 움직이면서 컨트롤 좀 해요. 벌초 석용종이야, 그것도. 아. 모든 사건에는 석용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 컨트롤. 오, 좋아. 아, 온다. 나 묻었어. 묻었어, 나 울트라 묻어서 가야 돼. 묻었어. 가야 돼. 아니, 가도 같이 가야지. 혼자 가다 다 죽지. 어차피 체력 조금밖에 없어. 자, 리버만 잡으면 되죠, 리버만. 리버의 스톰! 아니, 머리니 템플러 좀 잡아줘요. 리버의 스톰! 빵! 리버의 스톰! 울트라 죽었고, 오케이. 내가 이겼다. 오케이, 이겼어. 이건 내가 이겼어. 아깝다. 어우, 야, 이거 죽으려고 그래. 야, 잠깐만.
오우야. 오케이. 3대 1. 왜 우리 영웅이 안 나와? 나왔다. 아, 나 좋은 거 나왔다. 우리 이번에 좋다. 나 질럿 드라군. 아, 골리앗 저기가 없어야 돼. 고스트. 아, 뭐야, 프로브 작업병, 한 마리 나왔어요? 작업병 위에 돌. 그거 영웅 프로브야. 영웅 프로브야. 실드가 안깎여. 굿, 굿. 자폭병 위에 둘 있고요. 플레이그만 조심해요, 플레이그.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 어머니가 좀 벌초 왔잖아. 드라군. 오케이. 플레이그, 플레이그. 아, 너 벌초가 무서워? 너무 깊숙이 왔는데? 이거 잡겠는데요, 벌초? 히드라는 피가 없어. 자폭병만 저기 드라군으로 잘 때려줘요. 근데 저분 보니까. 한 번 더 온다, 한 번 더 온다! 한 번 더 온다, 이놈아! 어차피 난 뭐. 주황색 가는 분이 좀. 영프로브 조심해. 영프로브 조심해. 어차피 맞아봤잖아, 이거. 드라군을 잡아줘. 저 플레이그. 저 뭐야, 저 뒷팔로 저 뭐, 오, 플레이그. 오 마이 갓. 반응이 느린데, 진짜. 자, 이제 한번 붙어보세요. 자, 가자. 어쩔 수 없다. 저분 벌처 컨트롤 잘하시네. 자, 석영종이. 가자고, 가자고. 성공장으로. 자, 드립 밀어주세요. 저 이거. 잡고, 대박! 오, 가족분. 리버 살려, 리버 살려. 영프로브 리버부터 잡아야지. 영프로브 잡아라! 아, 참,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기 힘드네요. 아, 누구예요, 파랑새? 아니, 리버 잡으라고! 거의 닭섬에 들어가! 어? 아, 리버 해줬잖아. 리버만 아니면 형을 못 죽인단 말이야. 리버 한 대 때리면 잡았는데. 와. 아, 첫 판 못해서 행복해요. 아, 진짜. 원래.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기댈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그냥 러시 가자. 기댈 수도 없잖아. 그냥 러시 가자. 러시 가. 러시 가. 그냥 어쨌든 갑니다. 러시 가. 스캔 스캔. 제가 딱 먼저 어려워. 불 질러라. 불을 질러. 캠 뿌려주시고요. 울트라 그리고 탱크. 이거 졌다. 졌어. 울트라 어떻게 잡을 거야? 다크가 근데 다 사면은... 이겼는데요? 어? 다크 있어요? 매드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예요. 다크 좋아, 다크 좋아, 다크 컨트롤 좋았다. 지금 야, 좋았다. 진짜 좋다. 탱크 고쳐, 파란색! 아. 그렇지! 자, 자 몰라, 이거 역전할 수 4대3이에요. 4대3. 엄마 한번 나와라, 제발. 저 제대로 해요. 어, 드래곤 좋아. 아, 나 또 이거야. 뒷팔로 먹더라. 그럼 제대로 안 했었나 보네. 좋아,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내가 일단은 때릴게. 아, 이거 조합은 좀 안 좋네. 플레이그만 피하면 되는데. 아, 영웅 있네, 영웅. 어디, 무슨 영웅인데? 다크야? 제라툴, 제라툴. 다크는 별로야. 제라툴 진짜 약하잖아. 저글링 붙어줘, 지금 붙어줘, 싸워줘, 옥색. 오케이, 이겼다, 이거 이겼다. 드라군을 녹여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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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어! 이겼어, 드라군 아쿤. 컨트롤 빼면서,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아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 안에 다크 아칸 있어. 영웅. 다크 아칸은 어딨어? 아, 다크 있다고, 다크. 제라툴이야. 제라툴, 제라툴. 아, 그래? 지금 나 혼자 남은 거야? 형, 파란색 빼요. 탱크 고쳐야 돼! 파란색. 오케이. 고쳐, 빨리 고쳐,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스캔 없어, 스캔? 있어. 때려! 아이고, 제라툴 약하네. 스캔 뿌려! 추격하게. 한 번 더. 뿌렸다, 이겼다. 4대4. 오케이. 자, 막판이야. 파크가 왜 나와? 영고수 누구야? 아, 나 뭐야? 아, 저쪽 영웅 나왔어. 영웅? 혼다. 근데 영웅 외에는 뭐 별거 없는데? 영웅 나. 예, 저. 붙지마. 옥생 좀 가만 좀 있어봐. 옥생? 낱말하면 안 돼요. 자, 사운드 가자. 저기 탱크나 저기 락다운 해줘요. 네. 고. 자, 락다운. 클로킹 푸는 게 나을 텐데요. 뭐야, 탱크는 왜 가만히 있어? 자, 영고트 팁. 아, 뭐야. 점사했어, 이분들. 와. 어? 락다운. 아니, 저기 잔여 맹렬부터. 영고트 나중에, 탱크부터. 오케이, 탱크부터. 따닥. 똥똥똥! 아까! 다크 있잖아, 근데, 다크. 이거 스캔. 이거 다크부터. 옥새가 다크부터! 나 스캔 없어. 스캔이 없어. 나 있어. 아, 저 히든이야, 히든. 아, 영국도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쟤 때리지 말고 다른 때리라고. 자, 빨리 때려주세요. 아칸 누구 거야, 아칸? 현정이요.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싸워봐. 아칸만 잡으면 이깁니다, 아칸만. 와, 데미지 장난 아니야. 당연히 장난 아니지. 40에서 40. 안 돼! 아, 자.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 왜 락다운한 걸 때리고 있냐고. 다른 걸 먼저 잡아야지. 여기, 첫 번째 같이 한 그 소감, 어떠십니까? 아, 내가 보기에는 현정용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이 자리가 좀 안 좋은 자리 같아. 아, 형 이런 느낌이었구나, 진짜 매주.
그러면 서경종 씨의 뭐, 네. 항명의 시간, 변명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건지 이제 알았고. 그리고 저 솔직히 사기 떨어져서 못하겠어요. 아니, 왜요? 사기 떨어져서. 저는 원래 잘한다 해야 진짜 잘하는데. 아니,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뭘 그런 어떤, 거. 춤추는 고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프로게이머에도 제가 락다운 아니요, 근데 이런 잘하는 게 있으면 진짜 잘한다고 해봤어요.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잘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솔직히 현정이 형 본인보다 잘해야 못해요. 아, 잘하긴 하는데 너 모르잖아요 지금.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있는데... 왜 앞에 그 발전 가능성이 예? 발휘되기 전에 제가 만났냐고요. 그러니까요. 왜 거기에 제가 있었냐고요. 저 발전 이제 했으니까 다시 뽑을까? 잘... 네. 두 번째 맵이 근데, 바로 이 넥서스 부수기잖아요. 예, 맵이 바뀌어요. 예. 아, 저기요. 4번하고 2번이랑 같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뽑아주세요. 무가 이번에는 아니 이번에는 경종이 네가 하나 뽑고 싶은 거 이야기 네. 먼저 드리고 나와 묵지 말고 스 오케이 스 뽑겠습니다. 네. 스는 이제 개인기 같아. 아이고 오 왕이네. 자 뭐야 이거? 1, 2, 3 갑니다. 왕이면 자 여기 강현정 씨 중에 1, 2, 3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라고 왜냐면 저분이 네. 감을 잡아야 되니까 대물량판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저 빼고 간다고요? 예.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 마음입니다. 왕 게임 아시죠? 원래 이길 것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건데. 와 진짜 정인호 씨, 임성춘 씨, 강현정, 서경정에서 절 빼고 간다고요? 그럼. 아니 내가 1경기는 아니었으면 내가 경종이를 무조건 안고 가지. 근데 해보니까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주네. 그리고 이 넥서스 부수기는 네. 잘 보세요. 보시고 이따 시간이 남을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맵이니까 많이 이따가 투입됩니다.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형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아, 자, 스무도미니 67. 자, 비번은 두 자리 숫자를 더해서 기가 막힌 힌트입니다. 더해서 5입니다. 5. 5? 엄청 쉬워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쉽네. 엄청 쉬워요. 진짜 쉽다. 이거 몇 번만 쳐보면 나온다. 14 아니면 41 아니면 32 아니면 23. 야, 벌써 아이디 보세요. 서경용 씨. 네. 본인은 원하고 있잖아. 서곰춘. 서곰춘. 서영춘 신 이후에 최고의 닉네임. 서곰춘. 우리 세 명 합친 거예요? 네, 서곰춘. 댄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이번에 보자. 자, 볼게요, 저. 저 사실은 넥서스 푸싱이 되게 자신 있거든요. 아, 진짜 해봤어요? 네. 아, 그럼 얘기하지. 미안해. 아, 큰일 났다. 오, 근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냥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마. 아, 이제 스킬업 채워야 돼, 스킬업. 거둬 잡아먹는데? 자, 미안할 정도로 쉽게 먹고 있어, 쉽게. 뭐, 드라군 뭐 저렇게 세? 저기 리버가 다 죽어서 그래. 드라군이 원래 세요, 형. 현정이 형이. 드라군? 드라군이 세면서 넥서스 부수기 대문양권 잘한다 그런 거예요? 아 기본적인 그, 이거 잘못 깔려있네. 그리고 5,000포인트 나오면요, 바로 영웅 승산하시면 돼요, 형. 한시 쪽에. 감사합니다. 저기요, 우리 100년 했어요. 그러셨어요? 여기에 많은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맵입니다. 몇 년 한 사람한테 현종이 형 잘하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형 여기서 미니에서 1등 제일 많이 했다고 이 사람아. 아 그래요? 근데 1등 한다고 나 이상하게 1등이야 형은. 인정하기 싫게. 어부질 있죠 어부질이. 1등이라는 게 원래 우와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겨우 그거밖에 못 해가지고. 우와 내가 지금 1등이야. 어 그러네. 빨간색 누구예요? 저요. 나는 왜 아무도 안 와? 넥서스 때릴게나 일단. 와, 성춘이 형 큰 소리 뻥뻥 치시더니 뭐지 몇 등이에요? 저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네. 나 리버 지금 육성 중입니다. 두 부대가 지금 나와서. 자, 이렇게 되면 세 부대가 나오죠? 다 잡아먹자! 자, 리버로 탱크 가고 현종 형이 대박이다, 실력이. 리버 형 남아에 점사 들어갔습니다. 내려와. 스케로 R이요, R. 벌써 R이 나와? 내가 형. R.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가전을 나왔고. 이겼어. 최고의 카운터야, 이게. 뭐야. 간다, 군뱅이 기어간다. 필드 반 깎았어. 자, 우리 수비해야 돼. 성춘이 형 수비해야 돼. 수비하면 임성춘이지. 어, 수비해, 형. 자, 가디언 온다. 가디언 온다고? 어, 상대편 가디언이야. 그럼 내가 드라곤 뽑아서 수비하면 되지. 수비하면 임성춘이지. 수비하면 되지. 아, 드라곤 좋아요. 판단이 딱딱. 수비하면 되지. 압도적인 일이 현종이 형. 점수 좀 먹잖아, 너. 9만 점. 근데 중요한 게 넥서스 쉴드는 다 벗겼어, 내가. 아, 그래? 그리고 이분이 지금 탱크랑 그다음에 리버거든요. 근데 이게 탱크 뭐 CG 풀고 올라가. 리버 왔다, 리버. 리버 왔다고?
리버브 셔틀, 그냥, 셔틀만 왔는데? 셔틀만 그냥 어택땡 찍어가지고 날아간 것 같은데? 울트라 그리고 저 보라색 탱크 나 울트라 어? 뽑고 싶은데 와 컷에 자 이제 컷에 뽑았어요 우린 이제 다시 작전 바꾸면 돼요 내가 울트라가 울트라. 울트라 형 울트라가 울트라 울트라 이번에 나와 나도 울트라 한번 간다 어린 울트라 네 가재야 내가 아래쪽 탱크 붙을게요 아 내가 진짜 자신 있었는데 보라색 분이 1등인데요? 저분이 1등이에요 왜냐면 탱크로 계속 수비하셔가지고 언니 울트라 자 컷에 버렸죠 뭐야 가디언 더블 가디언이다 왜냐면 저분들이 커드를 버렸잖아. 어. 나는 또 가디언인 거지. 아~ 여러분들은 막고, 나는 부수고. 난 1.4 하고. 나 1.4 같이 가요. 넥서스 1.4 하면 무조건 이겨. 끝났어. 생각력 내려와. 생각력 내려와. 넥서스 1.4. 탱크까지도 넥서스 1.4 들어가. 넥서스 갑니다. CG 모드도 안 하고 1.4 들어가. 깔끔합니다. 재미가 없는데요. 뭐라고요? 너무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요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질 때도 압도적으로 져요 이 맵은 아 그래요? 원래 이런 거예요? 드라마틱한 건 이게 하다 보면 그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직접 생각해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1부에서는 전승전승 얘기했는데 1경기부터 깨졌네 생각해보니까 예, 이런 날이 없었어요 또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현이 형이 있을 때 잘하다가 제가 오면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대현이 형도 그다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현중 형이 자신감이 장난이 원래 이러신 분인가요? 사실이야! 내가 인정 안 했거든요 1년 네. 1년 6개월 동안 인정을 안 했어요 이 형이 1등 하던 말도 인정 안 했는데 네. 아 요즘에 뭐 75% 확률을 1등하고 계셔가지고 야, 맞다 저... 형 그거 해야죠 9월 내내 버티면 미국 춤 추기로 했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경기장 같이 할게요 이기란 시간 미국 춤 쏙 들어왔어요 이기가 갑자기 저도 지금 생각났어요 여기 다음 주에 아, 저희 신참하고 함께 신참이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살아남는다면? 네. 아니야 그러지 말고 형이 오늘 살아남으면 클로징을 그럼... 미국 댄스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지 말아요 다음 주에 할게요 저 보고 좀 저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 그냥 가랑이만 이렇게 벌리면 되는데 아, 별거 없는데 세 번째 빨리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글링 축구 빨리 뽑아주세요 저글링 축구 네. 뽑으세요 뽑아줘요 우리의 뽑아. 전매트 거야 이건 진짜 소경이랑 끼면 망한다. 전 뽑아요? 예. 아무나 뽑고 싶은 거 뽑아요. 제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야지.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런 걸로 뽑아야 돼. 괜히 망칠 것 같아. 자, 우선은 경종 씨 1등이 3명 뽑게 할까요? 아니면 1, 2, 3등이 그냥 갈까요? 1, 2, 3등. 1, 2, 3등? 뭔가 비빌 것 같아. 나도 빼려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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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처럼 그럼 형이랑 나랑 주먹주먹 가위바위보. 아니에요, 형. 가위바위보! 아, 안 돼! 야, 이거 고민된다. 야, 이거 고민된다. 가위바위보! 아, 성추이 빠졌어. 아, 또 1, 3, 4야? 좋아! 아, 너 이거 진짜 할 줄 모르지, 경종아. 뭔데요? 저 축구 잘해요. 아니, 연습 좀 하고 와. 저 요즘 축구 맨날 하는 거 FC맨 팀에 껴있는 거 모르세요? 저 축구단? 아니, 그거는 축구장 가서 하시고. 이건 게임이잖아요, 게임. 아니, 그러면 뭐 저글링 축구는 박신영 선수가 제일 잘하겠네? 네? 어, 제 1번 들어갈게요. 말 진짜 잘하신다. 상현 씨. 자, 저 올라. 상현이 왜 찾아요? 상현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멘탈 붕괴예요. 멘탈 붕괴? 네? 지금 멘탈 붕괴 직전이에요, 지금. 없는 사람이라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제 자아를 점점 잃게 되는 거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 스무도민이 87. 스무도민이 87. 이번 경기가 지면은. 예. 형님은 오늘 무조건 1등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용종이 나에게 축복을 주네. 우리가 거의 진 적이 없어. 우리 레알 마드리드 팀이야. 아,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설명해줄게. 진짜 레알 마드리드 팀이야, 설명해줄게. 뒤에 셔틀이 있어요. 네. 거기 우리 각자 색깔이 있는데, 거기 색깔을 셔틀 내리는 거죠. 마우스 왼 클릭하면 그 사람한테 패스가 되고, 스틸, 슈팅 다 U자예요. 버럭을 하면서 맞고, 커트하고, 쏘고 다 하는 겁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또 강의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석용종만 볼 겁니다. 형, 무리하면 안 돼, 오늘은. 진짜. 아, 또 성춘형이 쉬니까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너 성춘형이랑 같이 게임하면 더 큰일 나. 어디 봅시다. 제가 파란색이네요. 제가 역시나 그 색입니다. 옥색? 네. 옥색은 진짜 망한 색깔이다. 뛰어, 가운데로 뛰어. 이거 내 거지. 무조건 내 거지. 이거 내 거지. 자, 공 보세요. 오, 되게 재밌네, 이거. 자, 형님, 주십시오. 파란색, 빨간색, 옥색. 주십시오. 자, 옥색 길 막지 마. 옥색 저리 가. 그렇지. 자, 주세요. 샷! 아, 뺏어내. 이건 실수. 제가 팀에서. 뭐야, 이게 희야? 야! 빨간색 뭐야? 이게 희야? 뭐야? 오, 못 막으려고 그래, 저 형 이상해.
자, 경주야, 너 줬어. 갖고 뛰어, 갖고 뛰어. 자, 그래, 갖고 뛰어. 경주, 갖고 뛰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갖고 뛰어. 자, 올릴게, 올릴게. 아니, 그러나 뺏겨, 그러나 뺏겨.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경주가. 유물로 쉬어, 유물로 쉬어. 유물로 쉬어, 유물로 쉬어. 아, 축구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야. 밤새꾼, 사람 대인마크에, 대인마크에, 대인마크에. 이렇게. 자, 오렌지다. 자, 오렌지 패스. 속빅 패스. 슛이야? 골대, 골대. 아, 골대 독수리냐? 저거는 뭐예요? 유로한 거예요, 저것도? 바닥에 리노야. 안 돼. 와, 왜 공을 안 잡고 너? 아, 일부러 뺏으려고 그랬어. 저 이분 독수리지. 나 뺏었어. 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경정아, 비켜. 아니, 길목치야. 경정아, 저리가. 뒤로 가야 돼. 경정아, 저리가. 이게 어사이드 몰라요? 어사이드야, 어사이드야. 뺏긴다, 뺏긴다, 이거. 커버해주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이 보라색 분이. 수비를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수비할게요. 여기 수비는 사실 필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봐봐. 오, 나이스 경기. 야, 경기야 아무도 없다. 노마크야. 노마크야. 경기야 노마크야. 달려 달려. 바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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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근데 왜 골대냐. 뒤에 옥주로가 왔다 갔다 다녀. 이거 이렇게 방향이야. 저기 축구팀에서 주전 맞아요? 완전 주전입니다. 완전 주전. 이상하다. 나 후보로 보이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어, 좋아. 어, 백패스. 자, 백패스야. 뭐야? 백패스. 이건 사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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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는 뭐, 여기서 주워서 바로 독수리 받은 거는 아니야. 독수리 오버하지 마. 어, 뭐야 이거? 어, 독수리 슛. 터졌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특별. 이거는, 자, 이거 초보자네. 아스가. 어, 독수리 슛. 막았다 이거 막았다. 아, 못 막았어. 진짜 감옥도 없네. 거기서 그때 화면을 넘기느라고 못 막았어. 형, 형 독수리 슛 어떻게 해요? 아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공을 잡고 있으면 이 개수가 1, 2, 3, 1, 2, 3, 1, 2, 3 딱 되거든. 네. 일자에 딱 들어가는 건데. 네. 경종아, 아직 너는 독수리를 연마할 때가 아니야. 연마해. 오늘 보여줘. 그럼 뭐 쌍둥이 슛이라도 뭐 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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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 이거 주황색 안 돼. 와, 너무 빨랐어. 자, 나 지금 빨간색이 와! 와, 저게 꼴대냐, 이거 말도 안 돼.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뺏어. 한번 꺾고, 안 돼. 아, 두 개 안 뺏기냐? 야, 이노야, 이노야, 왜? 좋아, 왜 거기서 갖다 줘? 그러게. 자, 패스 후에 슛. 아, 진짜로. 아니, 왜 가만히 계셔? 뭐야? 어? 드로잉, 오케이. 드로잉, 드로잉. 오케이. 자, 레드, 레드. 레드 갔어, 레드 갔어, 레드 갔어. 레드 갔고, 여기서 중거리 슛으로 바로 슛. 이러면 아래쪽에 골대야. 골대냐? 들어가나? 아, 잘 막았다. 그렇게 막으면 됩니다. 아깝다, 이거. 자, 뺏는다, 뺏는다! 어, 4개 살짝 있는데? 얘 나서 뺏어. 피어, 피어, 피어. 바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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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왜 이렇게 있어? 왜 있다고? 아, 저분 잘했네, 형님. 왜 있다고? 진짜. 3대 2. 나는 저 형이 골키퍼를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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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줬어, 레드 줬어. 빼서. 없다면서요. 이건 오케이, 넣겠지, 이건 슛, 넣겠지, 슛, 진짜 형, 이거는. 슛, 슛, 슛. 아, 골대다. 미안해. 현정이 형이 이런 스타일, 이런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강현종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면 짜증이 확 나죠. 봐봐요, 이렇게 해서 쉬워요. 아니, 뭘 시키, 뭘 쉬워. 아니, 시키, 뭘 쉬냐. 독수리 쉬시다, 또. 이거. 진짜 저 두 명이 같이 하면 안 돼. 아, 나 안 돼, 나 이거 진짜 막. 골대, 골대. 골대. 쉬십시오, 쉬십시오, 쉬십시오. 안전하게. 와, 옥색 좋았다. 옥색 슛! 독수리 슛! 독수리 슛! 독수리 슛! 슛! 와! 야! 이겨낸 거야!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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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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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독수리. 아, 독수리 날라갔어요. 비켜, 비켜. 센터링 안 돼요, 센터링? 레드, 레드, 레드 형, 마무리가. 레드야. 치고 올라와, 치고 올라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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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치고 올라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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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어디서? 치고 재밌네. 치고만 하면 안 돼요? 장군이 와. 와, 진짜 독수리 슛을 쏴버리네. 형이 당연히 안 들어갈 줄 알고 독수리 안 들어갈 줄 알고 쏴, 쏴, 독수리 쏴야 돼. 진짜 나가니까 순간 사람이 벙쳐가지고. 전 삼촌이 알려준 타이밍에 쐈을 뿐인데. 아니, 역시 착해. 아니, 왜 맞춰서 누르냐고. 조금만 늦게 쏘면 안 됐을까? 아, 세네.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되면. 네. 사실상 뭐 전 석용종 꼴찌를 예상했습니다만, 이거 참 이상하게 되고 있네?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빨리!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 네. SAT 컨트롤 하나 남았죠? 예. 여기서 더 가버리죠? 바로 하나 뽑아주세요. 네. 무 뽑겠습니다, 무. 무의 개인기 쓸 것 같아요. 나랑 똑같았어요. 무의 개인기. 2, 3, 4. 나이스! 나는 한다! 형, 여기가 관건이야. 이 포인트 터닝 포인트야, 이거. 한번 열 좀 채보세요. 이거 조심. 저 이거 끝나고 2부 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열 받아서요? 이거는 비컨에다 유닛을 집어넣으면 랜덤으로 유닛이 나와. 그걸로 이제 다 같이 뭉쳐서 싸우면 돼요. 아닌데? 1대1대1대라고 나머지 뭉쳐서 다. 아니에요. 한 번에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형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셔야죠. 아니야, 1대1대1대라고 한 번에 맨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 아니야? SAT가? 맞아요. 그러니까 1대1대1. 유닛을 시간에 빨리 뽑아야 된다. 알겠어. 방제나 빨리 공개해주세요, 방제. 방제는 스무도민이 67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7이요. 자, 이거는 게시판에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노씨, 걔 없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리액션을 받으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허세 부린다고, 성현진 씨한테. 심합니다. 심합니다.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는 거죠. 방제는 스무도민이 67이고 비밀번호 힌트는 10! 근데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성형종 씨는 형들한테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서로 죽이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선의 경쟁이고요. 저만큼만 하면 됩니다. 막먹을 만큼. 제가 또 뭐라고요? 저희 성춘영에 관한 글은 없나요? 없어요. 관심 바뀝니다. 자, 그리고 경종 씨 환영한다는 글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됐고요. 일단 이번 경기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 볼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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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 미네랄 양을 정하고요. 나 어딨어? 11시 쪽에서 뽑는 거야. 저기 있는 돈으로 이제 뭐든 해야지 뭐. 자, 주원인 할당량의 자원을 상대 그 어떤 그 구성을 예상해서 카운터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네. 다 뽑았어요. 한 마리를 괜히 뽑았네. 자, 그리고 뽑아서 피콘에 넣어야 된다, 경종아. 안 넣으면 윤시 안 나와요. 자. 와, 다 썼어. 어디 비콘을 말씀하시는 근데 겁니까? 이 맵은 성춘형이 잘하는데. 여기 들어간 거야.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1대1대1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유닛으로. 아, 이거 뭐야. 불리하다. 자, 강현종 씨가 울트라 히드라. 이겼네. 야, 레이스네. 이겼네. 뭐야, 웬 레이스? 고맙습니다. 네. 이거 그거밖에 없다. 스캔 뿌려서 옵저버 잡고 이기는 수밖에 없겠는데. 스캔 많아도 아직 안 돼. 스캔 어딨지요? 스캔 돈으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 스캔 저 본진에 아까 그 유니폼인데 있잖아요. 예. 아, 거 있구나. 야, 근데 레이스는 이길 수 있는 점이 거의 없는데. 옴니다키 이런 거 아니냐. 두 번째. 야, 경종이도 유리하네. 이거는 뭐. 있다. 여기는 아, 경종이 옵저버 없다. 아, 다크인. 스캔이다, 스캔 뿌려! 스캔 뿌려줄게! 아, 옵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스캔 한 번밖에 안 돼! 스캔 없으면은, 니 본진은 스캔. 나 스캔. 나도 있어, 나도. 내가 뿌려줄게. 안 돼, 안 돼. 내가 뿌렸어. 오케이. 이겼나요? 야, 스캔에 어떤 지원을 이겼네. 야, 진짜. 탱크 에너지가 1이었어요, 1. 이러고 이제 나머지 잔여 병력 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팀전 하는 거야. 좋네요. 형 근데 저 위에 야 이거 또 이거는 어려운데? 근데 저렇게도 질 것 같다 형. 두 번째 판은 불리해가지고 내가 3전 2선승제인데 두 번째 판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때는 많이 뽑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법 유닛도 뽑아주는 게 좋아. 디파일러나 야 그럼 두 방밖에 못 가? 아베 아카나체 바로 했어야 돼. 합체도 안 돼. 그냥 합체하고 싸울 걸 그랬다. 그러게. 이러면 질 것 같은데요 적은 병력에. 뭐야 이거 형. 이겨? 울트라 있네. 아, 울트라가 있구나. 메딕도 있는데. 나 메딕 잘 붙여줘. 네. 제 메딕은 그냥 어택당 찍어놓을게요, 형한테. 가, 들어가자. 들이대자. 형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러세요? 들이대는 자, 게 좋아. 자, 드래곤은 탱크 한번 치시고요. 탱크가 체력이 없습니다. 메딕이 있는데, 설마. 저기도 메딕 있다! 진짜? 이제 질매야, 질매. 졌어요, 이거 몰라. 졌어, 형 내가. 질러시. 아, 메딕부터 잡아줘야 되네, 그럼. 그렇게 하면 못 죽이지. 아, 졌다며. 네, 졌어요, 졌어. 야 잡으세요. 메딕부터 썼어야 돼, 메딕부터. 메딕이 하나밖에 없어. 돈 많이 안 들어오는 버전이다,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자, 이번에 못 뽑아. 경종이는 계속.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진짜. 자, 우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소중한 걸 읽어드립니다. 텐, 넷. 저 됐습니다. 오, 좀, 돈이. 돈이 예전처럼 안 들어와. 진짜 적은데? 어. 근데 원래 이게 정상이어서 예전에 이상한 게 이상 있잖아. 네. 단판 너무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갖고 왔네, 맵을. 몇 개 안 나와,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12년이거든요. 네. 와, 대박. 자, 그리고 성영종 씨.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군대 언제 가시냐고. 형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있어요. 제가 왜 그럼 왜 물어봅니까? 아. 안 갑니다. 끝까지 지키다 갑니다. 확실한 건 이번 연도엔 안 갑니다. 올해는 안 가요. 올해는 안 가요. 1점사, 1점사, 1점사! 자, 파란색 뮤탈리스크에게, 아이고, 현정이 형 잡혔네. 이거 무조건 지면 지는 걸걸요? 어, 지면 끝나. 어?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템플러. 아, 템플러 하나! 뭐야, 이거! 야, 저거 기가 막혔다. 이게 잘난 소경종의 컨트롤을 보여줘야 돼, 여기서. 자, 보여주나요? 내가 왜 소경종인지. 진짜! 내가 왜 소경종일까? 스톰 한 번밖에 안 나가. 그 말이 많이 살아남아야 뮤탈이 이거 잡는데? 기다리면 스톰 두 번 맞는다. 스톰 기다리면 두 번 나가. 스톰 만화가 75인데 시작할 때 80으로 시작하거든? 저기요, 지금 아직은 한 방밖에 못 쓰니까 빨리 해봐요. 아직은 한 방. 너 너무 뭉쳐다니는 거 아니니? 오! 야, 싸워! 싸워! 그냥 싸워! 못 쏴! 스톰 못 쏴! 대박. 나 놀랬다. 말이 살아남아야지 뮤탈 잡아. 와, 대박 대박. 난 진짜 시청자분한테 놀랬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한두 마리는 잡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다크가 있구나. 야, 다크가. 이거 2대5로 끝나는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막판 가는 분위기인데요. 오, 다 맞으셨어. 오, 다크 다 맞았어. 쉴드 다 깎였다. 아, 스톱! 아, 뭐야. 근데 저분 질렀다 다 죽었어요. 어? 자, 만화 없죠? 때려주시면 되죠? 하나, 둘, 이겼다? 뮤탈이잖아? 오케이. 아, 6개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 매디 많이 남아가지고. 자신감 있게 가겠습니다. 뮤탈 6개, 6개. 스톰! 진짜? 아, 스톰이 있었네. 스톰 없이 쓰는 거 몰랐겠다. 진짜 머리는 그냥 죽어가지고. 자, 결국 1대1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뭘 뽑나. 아, 드디어 춘형님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아, 뭐죠? 아, 춘님은 요즘 밤마다 뭐하고 노십니까? 게임합니다. 게임하신답니다. 예, 집에도 그냥 게임합니다. 자, 우리 유대원 해설의 다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20원짜리. 아, 지난번에 좀 무리를 하다가 다시 한번 재발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제 확실한. 네. 지금 이제 케어에 들어갔어요. 아, 예. 쉬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밤에 게임 좀 하지 말고. 오예! 아자, 이겼다! 이겼다!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요? 잡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잡폭하게 됐는데 공중미니선 바깥으로 나가면 터진다. 조심해. 자, 그리고 송춘이 형. 이쪽으로 네? 터져. 그, 이 스무도 미니 라이브가 끝나 바로 송춘쇼로 이어지잖아요. 네. 오늘 게스트 누구냐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누구였더라? 메인 MC에 했던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송영용 씨. 네. 뭐 들은 거 있나요? 저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박세정 선수. 오, 박세정 선수? 예, 박세정 선수. 박세정 이영환 선수. 예. 예. 네? 같이 나왔잖아요. 이영환 선수와 박세정 선수. 아, 그렇구나. 그죠. 노컬을 해놓고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스케 매니저가 되시냐고. 하나, 둘, 셋, 고. 오케이. 어? 야, 대충 해요. 저기요. 네. 대충 빨리 끝내주세요. 상대편도 저걸 온리 저글링이에요.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없어요. 아, 여기 아직 템플러 살아있어요. 그냥 하세요. 우리가 이제 또 남아있으니까 팀전으로 또 가게 됩니다. 아. 저기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제 또. 자, 뭐, 이거 성영용 씨가 2승을 다 써먹기 쉽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야, 지지! 상성이 무엇인지 네.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보셨죠? 아, 유진의 모습은 약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그러니까 보니까 솔직하게 객관적인 평가로 내공은 진짜 없는데 운이 좀 좋네. 네. 운이 좀 좋아. 나는 그 시청자분이 배려로 맨땅에 스톰 쓰시는 거 보고 솔직히 야, 이거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거는 보고 울컥했어요. 무시하시나 만약에 무시하시나 해가지고 적잖아요. 그러면 네. 2대5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오, 맞아 맞아. 근데요 경준씨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가끔 그런 플레이를 해요. 아, 그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헌종이 형은 네. 생각이 진짜 많은 거야. 지금 마린의 위치에 지으면 분명히 피하니까 움직이겠지 그쪽으로 오시겠지 네. 이런 생각인데 이분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생각은 해요. 몸이 안 돼. 근데 또 모르지. 경종 씨의 또 팬이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부 내경기를 소화했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중간 점검입니다. 네. 몇 점? 오, 2점? 뭐야? 내 1등이다. 강현종 이상해. 어, 형 얘기 맞지? 형 얘기 맞지? 아, 진짜 홀린 기분이다 오늘. 나 1등인지도 몰랐어. 나도 잘하네. 이런, 이런 난세에 성춘형 아직까지 1패도 안 했다는 게 그게 크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2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아무도 모르니까 예. 일단 1부는 여기서 접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